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올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인사동 인사아트 센터에서 열리는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관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삼각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 손으로 카메라를 핸드캐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가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카메라를 떨지 않고 셔터를 누르는 법. 대체로 아마추어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노출에 문제가 있는데 노출도 요즘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대체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그냥 쓸만해요. 수동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동하면 또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손떨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으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해도 손을 떨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카메라가 떤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하면 입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구도가 아니고 손떨림과 노출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한 가지가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는 아마추어한테 부족한 점이에요. 포커스 맞추는 거. 그다음에 포커스 맞추는 거죠. 포커스는 또 카메라가 요즘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맞춰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의 경우는 인물 촬영에는 눈에다 맞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눈에다 맞춘다. 그러면 격렬하게 움직이는 기계체조 선수는 어디다 맞춰야 될까? 눈에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배꼽에다 맞춰라. 배꼽을 노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선수의 경우는 배꼽에다 맞춰라. 그것도 렌즈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져요. 너무 긴 렌즈, 뭐 600mm나 뭐 1000mm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배꼽에다 맞추면 별 문제 없이 사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은 오토로 다 되는데 노출이고 포커스고 다 오토가 되죠. 손떨방도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흔드는 분들이 계시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원인 제거를 해서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손 떨리지 않도록 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의 제1 노하우인데 오늘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니콘에서 저에게 카메라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6를 이번에 새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뭐 좋은 카메라 쓰니까 좋은 사진 잘 찍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카메라를 뭘 줘도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 카메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D6나 D5나 이렇게 고성능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저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낼 만한 카메라를 이제 사서 들고 다니는 거죠. 라이카나 이렇게 수동으로 된 카메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로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원고 마감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재빠르게 일을 처리해주는 카메라를 상용으로 많이 쓰죠. 네, 오늘 카메라 자랑은 그만하고 여기 셔터가 여기 있습니다. 셔터가 있죠.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르는 걸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찍는다 봐라 하나 둘 셋. 찍는다 봐라 하나 둘 셋. 예. 왜 셔터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자, 찍는다 봐라 하나 둘 셋. 예, 손가락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의 손가락을 보시면 샷다를 누르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샷다를 이렇게 누르는데 누르면 미묘하게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근데 이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저를 잘 보세요. 샷다를 제가 들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그럼 보시다시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볼까요 저도? 연산을 하고 있지만 셔터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 여러분, 카메라 모든 카메라의 셔터는
반셔터라고 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반셔터 눌러지죠? 보이죠? 그죠? 깜빡깜빡이 눌러집니다. 요 눌러주는 반셔터보다 조금 더 눌러도 셔터는 끊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미 반셔터는 눌러져 있고 반셔터는 눌러져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힘이 가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셔터를 끊으려고 힘을 줄 듯하면 셔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셔터 끊기죠? 그죠? 카메라가 조금 작다면, 이게 카메라 크잖아요? 카메라가 크기가 좀 작다면 카메라를 쥐는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그 다음에 아게 이 안쪽 바닥, 이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쥐셔야 돼요. 큰 카메라는 그립 자체를 야무지게 지어서 이걸 힘의 조정이 제로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제로로 하시고 누르실 때 반샷다까지는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놓고 거기서 조금 더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카메라 다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샷다는 기본적으로 눌러놓고 거기서 조금 더 눌러도 샷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반샷다 누르고 거기서 끊어지기 직전까지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샷다를 누르려고 하면 샷이 착착 하고 끊어지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 미묘한 차이의 샷다를 끊을 수 있어야 좋은 사진,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카메라는 그렇게 지시고 셔터 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을 떨지 않으려면 그럼 반샷다를 눌러서 거기보다 조금 더 힘을 줘도 끊어지기 직전까지 셔터가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누르고 있는다. 카메라를 딱 쥐면 이미 그 자리는 가 있는다. 이렇게 반샷다 가 있죠? 그럼 삑하면서 포커스가 맞잖아요. 그죠? 포커스가 맞죠? 그까지는 가 있는다. 거기서 힘을 주려고 하면 셔터가 끊어져야 한다. 샷다가 힘을 주려고 하면 끊어져야 한다. 이게 매뉴얼 넣어놓고 찍겠습니다. 샷다가 힘을 주려고 하면 샷다가 끊어져야 한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샷다를 누르시죠. 카메라 흔들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그죠? 미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카메라 뒤에 보면 요 구멍박킹이 있으시죠. 구멍박킹이 있는 이유가 안경 같은 거 끼신 분들 닳지 말라고, 안경에 닿지 말라고 있는데, 요 일대와 보디 일대가 내 얼굴에 가능하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눈을 보면 안경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경 위에 요 눈썹 있는 데를 카메라에 밀착을 합니다. 이렇게 밀착되죠. 밀착된 상태에서 셔터를 끊죠. 역시 이렇게 해서 밀착된 상태에서 셔터를 끊죠. 셔터를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셔터를 끊습니다. 손가락 안 움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밀착해야 됩니다. 여기를 밀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떨기 쉬워도 몸이 이렇게 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마에 저는 안경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밀착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맨날 안경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제대로 하더라도 모양을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포커스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반샷다를 누른다.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준다. 셔터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하면 셔터가 끊어지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한다. 이해되세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카메라를 눈썹 위에 붙인다. 눈썹 위에 붙인다. 그리고 팔은 모아서 겨드랑이 밑에 붙인다. 카메라가 안 내려가게. 이해되십니까? 그죠?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로가 셔터를 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몇 번 보시면서 훈련하시면, 이거는요, 한 10분 정도 훈련하면 자기 몸에 배예요. 그 다음에는 몸에 붙이고, 여기, 이 눈썹에 카메라를 붙이는 훈련을 끝없이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화장하셨다고 안 붙이시잖아요. 카메라 떨립니다.
사타 스피드가 빨라져도 카메라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눈두덩이에 붙이는 훈련을 하셔서 카메라가 떨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작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오늘 배우면서 느끼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